변하는 영화 정세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음 끝에 인생의 동백꽃을 만났습니다. 작품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정세 배우 오정세 씨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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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요정세 씨 인사를 네.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정세입니다. 그럼 왜 드리프트를 탔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구단주 조카라는 건 잊어요. 야, 오늘 뭐 이거 홍보 이슈가 없이 그냥 출연을 하셨다고요? 어, 정말요? 아, 예, 예. 아니, 그래도 이거 개봉 앞둔 작품 없습니까? 이거 개봉 앞둔 작품은 지금 개봉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거미집. 거미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그 거미집이 지금 개봉을 하고 있지만 칸 영화제 이게 좀 출품이 예. 됐었잖아요. 이제 레드카펫 막 걸어가면 이제 외국 기자분들, 카메라분들이 많이 이제 호응도 해주시고 반겨주시고. 강어, 강어 막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네, 네. 이쪽 좀 봐달라고. 수장, 수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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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즐겁게 가는데 저쪽에서 정세! 오! 하고 내가 딱 보니까 저쪽에서 수장, 수장 옆에 수장 불러달라고 옆에 아. 이쪽에 있는데 아, 정세, 수장! 네. 정세! 수정 불러달라고. 너 저쪽에서 아니, 그 저 정세 씨가 진짜 대세 중에 대세인 게 공개 예정 작품만 10작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열일 행보 때문에 주변에서는 오정세 곧 입대하냐고 왜 이렇게 작품 요즘 진짜 뭐 다니면은 정세 씨 뭐 이제 알아보시는 분 뭐 다 알아보실 것 같고 너무들 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부산 영화제 이게 그러니까 에피소드 왜 이렇게 많아요? 에피소드 장인으로 네.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부산 영화제에서 저쪽에서 이제 형 무슨 막 오더라고 되게 반갑게 어 이 친구는 내가 작품에서 봤나? 스텝인가? 뭐지? 기억이 안 나고 안전하게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팬이에요. 아, 뭔지 알아? 아 있어. 네. 어, 아, 야. 어, 어떻게 지내? 어, 어떻게 지내?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사인. 고마워요. 아 사실 그 저 최근 뭐 작품이었죠 악귀. 아 이거 또 뭐 저도 참 저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처음 캐스팅을 받고 좀 고민이 많으셨다. 아, 참 어려웠지만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가 자살하려고 그러면 주인공이 가서 구해주는 게 보통 첫 스타트인데 이 친구를 구해주러 갔는데 결국 못 구해주면서 그렇죠. 이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디어를 통해서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를 들었을 때 보통 멀리서 그냥 가슴 아파했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진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기억하는 그래서 그런 장소들에 가서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이 부산 쪽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조금 꽃 하나 놓고 그냥 마음 드리고 오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리고 마음 드리는 게 정말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들, 그런 발걸음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간 것 같아요. 정세 씨가 그 역할도 그렇습니다. 뭔가 그 지적인 분위기에 이 좀 그 카리스마와 그 매력이 그 악귀에서 진짜 제대로 드러나거든요. 요게 이제 악귀 보고 정세 씨에게 이런 댓글들을 좀 써주셨습니다. 오정세 잘생겨 보이는 거 정상이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상해. 악귀 이후로 잘생겨보여. 악귀가 나한테 온 건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겁니까? 원래 잘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악귀가 좀 쉬웠다고 이분 얘기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데. 가장 기분 좋은 댓글이나 칭찬 같은 거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기분 좋은 없어요. 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예. 이게 유머예요. 오정세 씨 유머. 아 여러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세 씨가 예. 기억에 남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댓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정세 씨의 필모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영화가
78편, 드라마가 30편, 작품 수가 정말 많아요. 이게 그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기 전에 1000번이 넘는 오디션을 봤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다 프로필을 내고 오디션을 10번을 보면 한 번이 되고 뭐 이러니까 한 100번 이상 돌려야지 한 번이 돼. 예전에는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서 저 배웁니다 하고 이걸 놓고 오기까지가 되게 쑥스러운 그래갖고 초반에는 그냥 전단지 넣듯이 밑에 쑥 놓고 이렇게 도망오고 뭐 이게 아 문 틈에다가 네 근데 보니까 또 다른 가게고 중국집에다 넣기도 하고 뭐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필모가 이렇게 뭐 100여 편이 되지만 초창기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배우 그렇겠죠 뭐 오정세 키맷 뭐 쭉 또 경력사이 공란인 거예요. 없어서 기억에 남는 첫 경력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화 거미집 민식역 3차 오디션까지 감.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으나 나는 그러니까 3차까지 간 사람이다. 민식역을 내가 한 건 아니나. 네, 3차까지는 붙은 오디션 3차까지는 했다. 아, 이게 첫 경력이었던 거야. 아니면 센스 있게 이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채워갈 예정.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약간 조금 그러면은 좀 약간 네. 이 친구 좀 허세 있네. 약간 네. 첫 그 연기 네. 그 데뷔 기억이 네. 나십니까? 영화 아버지라는 영화에 이제 손님 이 역할로 포장마차에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대사는 저 사람들은 술 먹는데 왜 우리 쫓아내요? 뭐 그러면서 우리는 손님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손님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그려져요. 네. 네. 그 두 번째 작품은 수취인불명이라고 네, 경찰 역할이었는데 그때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유치장에 넣어야 되는데 뭐 위험한 거 있나 없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건데 입 안에 뭘 넣었을까 봐 아 해봐 아 하면은 됐어 들어가 요건데 대사가 아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 해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해봐. 아가 어색하니까 아 해봐 아 해봐를 하고 싶은데 대본을 한 글자인데 내가 세 글자로 해도 되나? 이거는 멀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이것도 괜히 욕심낸다고 욕심낸다고 네. 하나? 뭐 그거를 엄청 고민하다 결국은 아를 했던. 아 해봐로 안 했어요. 네, 그냥, 네. 혹시 좀 뭐 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좀 기억에 남는 오디션 있습니까? 아 살인의 추억도 정말 저한테 살인의 추억. 나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오디션을 이제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색깔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편 영화 찍었던 스태프한테 저한테는 고급 정보 거기에 신인 배우를 한 명 구하는데 약간 좀 그 역할인가 향수기 네. 그러니까 그런 향수기 먹을 그 캐스팅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얘기만 듣고 고급 정보를 고급 스태프한테 들으신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래갖고 준비를 했어요. 보통 이제 형사 1 역할하고 자유연기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아, 예, 자유연기 준비했습니다. 뒤돌아서 준비해간 김을 여기다 붙이고 안 나왔대요. 저는 그런 색깔의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약간 이제 전형적인 우리 이제 꽁트에 나오는 꽁트에 나오는 그런 우리 영구형 예 영구형을 안 나갔다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연기를 했는데 아 이게 대사를 좀 주셨으면 이게 좀 느낌을 조금 받으셨을 텐데 이게 그냥 대사를 주셨던 건 형사 역할 뭐 단역 대사만 주시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 연기 해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네. 자리가 지금 공석이고 신인 배우를 네. 뽑으니까 뭔지 알겠다. 아까 그러니까 네.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거구나. 네. 이쪽에서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나 혼자 그 고급 정보를 네. 듣고 안 넘었대요. 네. 좀 중간에 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길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됐나? 했는데 영화를 보고 정말 숨고 싶었었던. 네. 아,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합격한 오디션이 있습니까? 시크릿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그때는 약간 마약에 찌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모든 거를 다 설계한 어떤 사기꾼 이중인격자 역할이었는데 그 오디션을 조금 기억에 남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볼 때 시작하세요 했을 때 이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그냥 제 얘기 조금 한 5분 정도만 하다가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아 저는 사실 뭐 이래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사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되게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집에만 있는데 조그맣게 집에 햄스터 한 명을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가장 저에게는 가장 유일한 친구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이 친구랑 같이 왔다. 같이 데리고 가고 저는 사실 좋은 배우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고 싶다 하는데 이제 햄스터가 막 찢 막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햄스터를 막 밟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소리 지르냐고 막 밟아서 볼테시 카메라 보고 아 잠깐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유 연기의 시작이었던 그 시크릿이랑 아~ 캐릭터에 아~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서 제 자연스럽게 연기를 네. 했구나. 갖고 이제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햄스터를 밟는 액션은 안 했지만 저쪽에서는 이중인격 약간 좀 놀래 심사위원들은 아. 좀 놀래시고 와, 네. 그럼.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오디션 노하우다. 와 근데 저는 순간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왜 햄스터 밟는 걸 왜 얘기하시나 처음에는 뭐지? 햄스터를 데려갔는데 그걸 왜 밟? 그게 다 연기야. 연기지. 와 우와. 와 근데 이게 진짜 남다르다. 이게 어떻게 이 오디션에 내가 사람들의 눈에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탄생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2013년 영화죠.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이제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첫 주연작이면서 여기 맡은 이제 그 배역이 이제 한류 톱스타. 네. 알았어 안 할게. 알았다 안 한다 알았다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저리 가. 어떡하려고. 이 역할을 할 때 이게 좀 어땠습니까? 원래는 그 역할이 아니었었고요. 이제 다른 조연 역할로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많은 남자 배우들한테 다 거절을 당하고 결국 이제 영화가 이제 엎어질 위기에 처해 갖고 감독님이 우리 영화 엎어질 것 같아. 주인공이 안 캐스팅이 안 돼. 야 네가 할래? 아, 저야 좋죠. 근데 가능하겠어요? 제작사도 설득해야 되지, 투자자도 설득해야 되지, 관객도 설득해야 되지. 이게 큰 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참 운 좋게 만난 것 같아요. 예. 시영이는 원래 다른 네. 배우를 이제 막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오정세가 캐스팅 됐다고 소식 듣고 자,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 오빠가 그거 한다며. 어 진짜 할 거야? 내가 나는 해야 돼. 빠지려면 네가 빠져. 좋다. 네. 그래. 해야지. 난 해야 돼. 난 해야 돼. 빠지려면 네가 빠져. 당시에 이제 정세 씨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 우려를 많이 좀 표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연기력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김준 감독님이 오종세 씨는 어떤 역을 맡아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람이 느껴지는 배우다. 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노규태라는 역도 그렇고 요게 이제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었어요. 네. 우리 팬이네. 우리 팬이야. 편가르기 세장 노릇 완장차기 좋아하고 근데 땅콩 한 번을 안 줘 서비스를 그거를 대수도 아닌 거 내 손을 왜 안 잡아줘? 누가? 아 뭐가?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갑자기 그 예상치를 못한 장소에 오니까 이게 특히 좀 연기할 때 신경 쓴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 친구는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해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규태 방에는 외로움에 관한 서적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품팀한테 부탁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규태의 과거 시인 이제 처음 제 와이프가 저한테 반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인물한테 어떤 면에서 반할까? 얘 매력은 좀 부족함? 좀 어설픔? 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복 뒤에 이게 세탁소 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은 부렸지만 여기 아직 안 띄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택을 항상 붙이고 다닌다든지 허세가 좀 많은 인물이니까 청와대에서 주는 시계 같은 게 중고나라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차고 다니 이게 막 타이트는 안 잡히지만 네. 네, 허세 캐릭터를 위해서 네. 그런 디테일한 어떤 소품들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 잘 안 비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캐릭터를 위해 온 몸에
예,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연기도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